시민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이 새만금 신공항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적고 또 환경 파괴가 문제된다는 건데요.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전북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통하는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원한 대로 의결한 겁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기본 계획을 실시하고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028년에는 준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제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지 20년 만의 일로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 전북도당과 시민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성 부족과 적자 운영이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신공항이 전북에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적자 공항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문제도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후 위기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공항 건설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탄소 제로화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의 이 공항이 분산공항을 좀 확장해서라도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반응은 냉담합니다. 경제성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가 보증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요나 경제성 얘기는 이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애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자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제성 얘기는 그걸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면제해준 애타 면제 사업인데. 환경에 대해선 이미 15년 전 법원에서 결정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갯벌과 관련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온 도민이 합심해 건설되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발목 잡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온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공항 하나 하려고 온 도민이 다 나서서 언론, 도민, 정치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서서 지금 하자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